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언론이 썩었고 국회가 썩었고 일부 공무원 노조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흔들리고 대한민국 교육도 썩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야 합니다. 저들이 광화문을 점령해서 만약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우리는 광화문을 천만으로 모아서 국회를 해산시켜 버립시다. 우리가 국회를 해산시켜야 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정치 오물 덩어리들이 우리의 호주머니와 세금을 털어가서 지 멋대로 대한민국을 탄핵시키고 나라를 망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을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광화문에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가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이석기가 누굽니까? 이석기가 누굽니까? 문재인이 누굽니까? 이런 자를 석방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문재인이 대통령 되게 또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